서울시 3기 뉴타운 사업인 장인뉴타운의 성북구 장이동과 대규모 모아타운이 추진 중인 중랑구 면목동은 최근 강북 지역들 중 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최근 장의자의 레디언트 전용 72제곱미터 16층 입주권이 8억 9,250만 원에 거래되었고 이미 동호수 추첨을 마친 장의자의 조합원 분양가는 3억대에서 4억대 수준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5억 정도 저렴해 비슷한 가격에만 입주권을 팔아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남는 상황입니다. 또한 면목동과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3차 후보지 두 곳을 선정했는데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중랑구 면목동과 성북구 종암동 두 곳으로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랑구와 성북구의 개발 압력은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편으로 지속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북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장이동과 면목동 두 지역의 입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3분기 30평형 기준 면목동 사가정센트럴 아이파크는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장이동 꾸미숲 아이파크 11억 2천만 원으로 대장아파트 시세는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지만 사가정 아이파크는 상승장 15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면목동이 좀 더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면목동 6억 3천만 원, 장이동 7억 9천만 원으로 장이동은 2026년까지 2840세대에 확정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있는데 뉴타운 사업이 절반 이상 진행된 장이동이 1억 대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면목동은 2023년 상반기 55건의 역전세와 2023년 3분기 총 3건의 신고가가 발생했고 미분양과 공급 리스크가 적은 특징이 있지만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이미지가 강한 편입니다. 장이동은 2023년 상반기 72건의 역전세와 2026년까지 2840세대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이 있으며 2023년 3분기 총 5건의 신고가로 두 지역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목동은 사가정역 인근의 장이동에는 오현초등학교 인근 소규모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고 두 지역 모두 아직 학군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서울 도심권의 위치에 있어 학군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장이동은 장곡초등학교 사거리와 돌고지역 인근 소형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면목동은 사가정역부터 면목역, 동구시장 인근 2,400개 규모의 대형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상권 인프라에서는 면목동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은 장이동 3,940만원이고 면목동은 3,640만원으로 장이동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두 지역 모두 일자리 자족 도시라고 볼 수 없으나 중랑구의 경우 7호선을 통해 성수, 강남을 10분대로 출퇴근할 수 있어 직주 근접 환경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호재 측면에선 두 지역 모두 면목선과 동북선의 호재가 있어 면목동은 청량리 접근성이 좋아지고 장이동은 왕십리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는데 강남과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GTX-C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이동의 교통환경이 더욱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이동과 면목동 모두 지역 내 대형 병원이 없고 접근성 또한 좋지 않은 편이지만 장이동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마트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면목동 또한 사가정원 플러스, 상봉 코스트코, 엔터식스 등을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어 두 지역 모두 대형마트 인프라가 준수한 편입니다. 장이동의 녹지 환경은 북서울 꾸미숲 인근 지역이면서 뉴타운이기 때문에 쾌적성 면에서는 장이동이 높지만 면목동도 용마산과 중랑천 등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최근 재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해 거주 환경이 향상되고 있으며 강남 성수 접근성이 높은 면목동의 젊은 층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 면목동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모아타운 2차 3차, 가로주택 등 뉴타운 급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장이동 또한 장이 6구역, 3구역, 4구역 등 서울 도심권 미니 신도시가 되는 장이 뉴타운 사업이 완성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성수 10분대 생활권의 개발 압력이 높은 면목동과 뉴타운 사업 막바지인 장이동 중 앞으로 더 유망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